자, 오늘 제가 그 미국에서 정말 그 K-뷰티의 어떤 인기, K-POP의 인기를 많이 느꼈거든요. K-뷰티가 그러면은 미국 뷰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? 섬세함 속에 네. 약간 소녀스러운, 어려 보이는 느낌? 그냥 볼 때, 원래 예쁜 것처럼 같은 그런 효과? 이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럼 오늘 그럼 모델과 함께 네. 코리안 뷰티와 아메리칸 뷰티 반반 메이크업 도전하겠습니다. 반반으로 정말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그럼요. 반반을 해야 K-뷰티가 어떤 건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. 이쪽 오른쪽이 K-뷰티, 이쪽이 아메리칸. 네. 자, 일단 눈썹 그릴 때 네. K-뷰티 스타일은 약간 도톰하면서 약간 일자의 느낌을 표현해서 좀 어려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,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평행처럼 잡아주고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아치형을 만드는데 K-뷰티는 안 그래요. 여기를 채워요. 약간의 일자 느낌을 표현해서 걸그룹들 보면 네. 교복도 있고 막 어려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. 네. 자연스럽게 하지만 네네. 약간 도톰하게. 그렇죠. 원장님 뭘 또 바르시네요, 눈썹에? 네, 눈썹에 이게 결 하나하나를 자연스럽게 잡는 거거든요. 우리는 눈썹이 숱이 없기 때문에 네. 눈썹을 먼저 잡아주고 나서 이 결을 만들어주는 거. 그래서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을 좀 표현하는 거죠. 미국식은 네. 그래도 약간 섹시미를 강조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한국식은 여기 위를 채웠잖아요. 네. 이제 여기는 아래쪽을 좀 더 강조해서 눈이 좀 내려 이렇게 와서 약간 올라가게 그리고 눈썹도 두껍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가게 확연한 차이가 나죠? 그러네. 미국식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바짝 집어요. 많이 올려서 그 숱이 우리나라처럼 적어요. 살 올라갔네. 이쁘다. 자, 우리 동양인들을 보면 끝쪽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. 이렇게. 네. 끝쪽이.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눈을 약간 이렇게 내려와 보이길 원해요. 스타들도 약간 청순하면서 어려 보이는 느낌을 하기 위해서 눈 언더도 이렇게 내려와 보이길 원하고 위아래로 이렇게 커 보이게 원하거든요. 라인도 좀 처지게, 약간 커 보이게. 그리고 약간 소녀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면 약간 붉은 기가 기본이거든요. 그냥 살짝 아래 보고 약간 살구빛.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틴티드해지게. 또 이제 중요한 게 언더에도 사용해야 돼요. 눈 아래쪽. 아래도. 네. K-뷰티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눈이 위아래로 커 보이는 효과. 한국식은. 네. 오, 점막에다가 지금. 점막에다 채워서 눈동자가 이 라인과 만나서 눈동자가 커 보이는 거야. 동공이. 그리고 우리가 눈이 생각보다 짧아요. 그냥 짧기 때문에 뒤쪽은 좀 도톰하게. 그리고 라이너를 꽤 연장해. 가로 방향으로. 눈이 길어 보일 수 있게. 눈 진짜 커 보이고 길어 보이죠? 미국식은 네. 처음에 이제 음영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이 로즈 섀도우로 눈 앞머리 쪽을 좀 이렇게 잡아서. 음영을 먼저 더 넣고 시작하네요. 네. 앞쪽도 좀 길어지고 뒤쪽도 길어지게. 끝에 음영을 주고. 이 아이홀을 정확하게 표현해줘요. 눈 뜬 상태에서 이 부분이 시야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이홀을 살짝 만들어줘서 눈매를 입체가 이렇게 만들어줘요. 언더도 살짝 눈 끝이 길어 보일 수 있게. 라인을 그릴 때 미국식은 약간 섹시한 미를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점막 세우는 거는 똑같고 이 앞쪽은요 얇게 가요. 뒤쪽으로 갈수록 도톰하게 해서 눈을 올라가 보이면서 커 보이게 이렇게 채워주죠. 일자 평행으로 쭉 가요. 이 아래쪽에서 만나요.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약간 위로 그렇죠. 올리는 느낌. 지금 미국식 섀도우를 하고 계시는데 색깔이 좀 강하네요. 음영 위주에서 컬러인 것 같아요. 음영 위주로 앞쪽도 조금 더 음영 잡아서 동공 있는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통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펄을 쓰시는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이라면 최근에 이제 K-뷰티에서 선호하는 컬러들은 막 이렇게 채도가 막 팡팡 튀는 걸 컬러가 아니라 약간 내 피부색하고 약간 비슷하면서 컬러감이 느껴져서 사진에 잘 나오는 이런 컬러감이거든요. 아이섀도우 한 번 더 눈두덩이에 발라서 화사함을 주고 언더도 이렇게 해서 눈이 아래쪽으로 커 보일 수 있게 K-뷰티는 앞쪽과 뒤쪽과 눈이 바깥쪽으로 좀 길어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언더까지 연결해서 눈이 약간 반달 눈이 뜰 수 있게 해줘야 돼요. 파인색 펜슬 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아래 보시고 섀도우로 메꿔주고 이제 미국식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이렇게 언더를 안쪽을 다 채워요. 이렇게 약간 검정색으로 약간 스모키한 느낌이죠. 네. 섹시해지고 우리는 섹시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또렷하지만 소녀 같은 느낌은 잃지 않는 뜨문뜨문
정말요? 이렇게 해주면 속눈썹을 좀 뚱뚱뚱 맺히게 어려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아래쪽에 이렇게 마스카라를 좀 해주면 눈이 아래쪽으로 커지면서 어려 보이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. 속눈썹을 좀 붙여볼 건데 네. 미국식은 좀 통짜를 많이 선호해요. 그래서 통짜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냥 통짜로 붙이는 거. 한국식은 굉장히 섬세한 걸 좋아하거든요. 여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 이렇게. 아 하나씩 하나씩. 그래서 그래.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누가 봐도 원래 네가 내 속눈썹인 것처럼 그렇게 되게 섬세하게 표현하거든요. 자 너무 앞쪽까지 붙이지 말고 이 중간 정도부터 이렇게 얹어주시고 뒤쪽으로. 지금 내 눈보다 라인을 더 많이 뺐잖아요. 그 라인 라인을 쪽으로. 눈이 갑자기 커졌네요. 와. 이거 하나하나 붙일 때 이거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? 붙이고 컬링까지 아마 10분 정도 걸려요. 야 KBT가 이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데요. 고데기 너무 터프하신 거 아니에요? 아 이게 고데하기 고데기예요? 야 정말 섬세하다 섬세. 와 이제 좀 섀도우의 하이라이트를 좀 사용해 볼 건데 네. 미국식은 앞쪽에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전체적으로 음영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대부분 많이 하시죠.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요. 그래요? 언더 쪽에 하이라이트를 주면서 눈 밑을 밝혀주고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주거든요. 반짝반짝. 아이돌들이 정말 사랑하는 메이크업 테크닉이에요. 네. 지금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약간 이렇게 좀 돌출되게 보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더 과하게 보이게 하려면 약간 음영 섀도우를 가지고 이쪽에 약간 이렇게 음영을 좀 만들어주면 이 애교살이 부각되면서 눈 아래 애교살 그렇죠. 네. 아기들 보면 여기가 좀 통통하게 나와있거든요. 일부러 그렇게 어려 보이게 하시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좀 통통하게 나와있어요. 예. 그래서 펄을 처음부터 써주면 굉장히 부어 보이거든요. 맞아요. 음영으로 잡아주고 섀도우를 나중에 이런 잔펄을 위에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. 네, 이제 그 볼터치, 치크인데요. 얼굴형을 우리가 좀 보완해주면서 화사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. 자, 미국식 먼저 해보면. 미국식? 네, 우리 광대뼈, 이 광대가 나온 걸 되게 선호해요, 외국 사람들은. 그래서 네. 이 부분, 광대가 더 나와 보일 수 있게. 오히려 나와 보이게 하는군요. 오히려 아래쪽이에요. 아래쪽에 이 광대를 감싸듯이. 그리고 이 입쪽 방향을 향해서. 그래서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이면서, 이런 식으로. 사선 방향으로 해준다면 네. 볼터치 치크에서는 조금 더 채도 있는 컬러를 사용해도 좋아요. 네. 그래서 이걸 둥글게 우린 통통한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. 약간 가라앉혀준다는 느낌으로 동그랗게 약간? 네 동그랗게 하면서 눈 아래쪽과 살짝 연결되면서 이렇게 소녀 같아요. 약간 완전 달라요. 자 미국식은 약간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한 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. 약간 이렇게 아웃컵으로 둥글게 입체감 있게 만들고요. 우리나라 지금 K-뷰티 스타일은 예. 안쪽은 조금 진하고 겉으로 바깥으로 갈수록 약간 물든 듯이 틴티드하게 약간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. 한국은 좀 자연스러운 거. 네, 그렇게 바르는 스타일이거든요. 자 반반 메이크업 예 완성이 됐습니다. 와 우리 다영 씨 오늘 이렇게 반반 메이크업 미국 메이크업 때 한국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한국 메이크업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. 아 K-뷰티가 더 마음에 드세요? 네. 예 왜요? 이쪽은 저희 얼굴에 어울리지 않고 조금 더 답답해 보이고. 한국식이 훨씬 예쁘다. 네. K-뷰티 사랑해요.